이렇게 무더기로 파서 씨 이만큼 나오면은 완전 잘못한 거지. 손해지. 일단 주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주변 정리. 대물을 영상을 위해서 뭐 그냥 대충 캐도 되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 습성을, 이 자라는 습성을 알기 위해서는 주변 정리를 해서, 우리 애자자가 좀 차분한 성격이라, 그 대신 속도가 느껴졌죠? 뭐지? 보여? 알았어? 어디? 지금 이게 깊이 들어가는 약초가 아닙니다. 아, 노랗게 좋네. 그래서 땡기면 다 끊어져. 땡기면 다 끊어지고. 원래 약으로 쓰는 거 끊어도 상관은 없는데, 정확한 영상을 위해서, 잘하는 영상을 위해서, 시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애제자님. 어떻게 하는지. 약초 캐는 건 이런 거다. 정석을 보여주는. 근데 늦는, 우리. 이거, 이렇게 그렇게 깔끔하게 해서 일당이나 하겠어, 오늘? 100kg 해야 되는데? 일당백이요네. 일당 100이야? 100kg면 일당 100이야? 아, 미치겠습니다. 이쪽에서도 나오고, 여기도 노랗게 나오고, 이쪽도 노랗게 나오고, 대박 군락입니다. 대박 군락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쪽으로 나오죠? 예, 이런 식으로. 묵은 뿌리가 위쪽부터 있으니까 위쪽에도 있을 거야, 충해나. 위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 위로 나오지? 위에서 묵은 뿌리가 나오고, 밑에서는 새 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위에. 원래 위부터 다 정리했어야 되는데, 정리해. 이거 스승이 좋으니까, 그지? 잘하지? 스승이 좋으니까. 이렇게 다시 두드러니가 옛날에. 맞나? 알아서 한 거야. 내가 가르쳐 준 거야. 생각이 안 나네. 아니야. 내가 캐는, 이 약초는 가르쳐 줬는데 캐는 법은 사실 네가 스스로 한 거야. 편하게. 나는 기억하지. 다 사람마다 습성이란 게 있어서, 얘는 아니다. 걔는, 걔는, 나무 뿌리. 그래서 낫이 필요한데 낫을 안 갖고 왔네. 괜찮아, 괜찮아. 부러졌다.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낫을 하나 챙겨야겠다. 차를 밑으로 댈까? 괜찮아, 괜찮아. 이제 캐,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정리하다 보면 이거 못 캐, 다.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어차피 약으로 쓰는 거니까. 잘라. 한쪽에다만 놔. 잘 보이게. 말로 다 하는 금산입니다. 단풍마. 튼실하죠? 노랗고. 이 천산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중금속을 없애주는 이런 약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무슨 토복용이 뭐 만병통치약처럼 과장되어 있는데, 포장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토복용보다는 이 단풍마 천산용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여기에는 사포닌 계열인데, 물론 홍삼이나 이런 산삼의 사포닌이라고는 좀 다르고, 도라지하고도 사포닌이 좀 다른 사포닌의 계열인데, 중요한 건 어쨌든 사포닌은 다 똑같다는 거죠. 몸속까지 침투해서, 뼛속까지 침투해서, 노폐물을 없애주는 그런 놀라운 효능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부분 때문에 꼭 써야 되는, 면역을 위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이런 약초를 써야 돼요. 계속. 그래서 이런 약초를 써서 우리가 어우 깊숙하게도 들어갔나 보다. 우리가 병을 바이러스를 면역을 상승시켜서 바이러스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우와 대박 대박 만들어내야 되는데, 엄청 무겁어요.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한 군락에서만도 지금 몇 킬로가 나오는 거냐? 몇 개만 캐면 100킬로 안 되겠니? 그래서 일당 100이라고 그랬잖아. 한번 캐면 100킬로야.
일단 100을 어떻게 주니 내가. 이거 다 팔아도 100만원이 안 돼. 아, 그 일단 일당 10. 우리 참 참 값없는 현실입니다. 약초애인들. 아, 참 하루 종일 이렇게 산에 와서 고생해서 캐봐야 예, 밥벌이, 겨우 밥벌이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또 그 대신 또 그만큼 자연에 순응하고 사는 거니까 그만큼 또 자연에서 많은 걸 내어주고 하는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사는 거죠 뭐. 예. 단풍마 최초의 정석을 보여주는 우리 애대자 짝퉁 이충현 씨. 아 부분백수구나 부분백수. 예, 야, 노단이 실하죠. 한 이게 많은 데서는 한 20kg까지 제가 캐봤어요. 20kg 많은 데서는. 저걸로 찍어봐 저 큰 걸로. 약초의 정, 위까지 다 있다, 야. 약초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예, 약초의 달인, 약초 채취의 달인. 예, 근데 약초인 안 하는, 예. 응? 여기까지 지금 한, 한 1m 간격을 팠는데 여기까지 아래서부터 위까지 계속 줄줄이 연쭉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쪽이 따뜻한 지역이라 타 지역에 비해서 약초가 이렇게 커요. 이 단풍만 천산용은 사실 저희 지역에도 있는데 굉장히 작아요. 종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냥 가느다란데 여기 쪽은 좀 종이 예, 큰 게 있어서 와 1m 넘게까지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요즘 이게 자연이다. 나는 자연이라서 가끔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연인들이 채취하는 약초로. 왜냐면 요즘 같은 경우는 도라지, 잔대, 더덕 이런 게 좀 많이 귀해지니까 대응할 수 있는 약초로 쓸 수 있는 단풍마 이게 혈류장에 좋은 단풍마입니다. 고혈압. 예. 야, 너 고혈압인데 이거 먹으면 돼요. 이거 먹으면 되는데 참, 참 믿질 못하니 참 이게 얼마나 약성이 좋겠어. 땅속에서 수십 년을 사는 건데 죽지도 않고. 이제 담아야 줘야겠습니다. 슬슬. 예, 도와야죠. 예, 같이 캐든지. 예. 금산의 천산용 채취였습니다. 금산별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단풍마를 찾기 위해서는 이 줄기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위까지 보이시나요? 이렇게 위까지 계속 올라갔잖아요. 저쪽에 보시면. 아, 이거 어떻게 보여드리나? 이렇게 전문가 하얗게 보이나요? 전문가만 아는 방법인데, 천산용 줄기, 이렇게 찾는 겁니다. 천산용 줄기를. 아직 여기가 전에 했던 데라 아주 많지는 않은데, 드문드문 보이기도 합니다. 이쪽에도 줄기가, 이파리가 많이 보이는데, 일단 하나씩 채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채취해보는 걸로. 천산용. 예, 이게 뭘까요? 많이 떨어져 있는데, 야생화된 유자네, 유자. 유자입니다. 예, 유자 밭인데, 향 좋네.
아깝다. 이거 약으로 써야 되는데. 단풍마 채취 중에 예전에 유자를 심었던 곳인데 이제 안 하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 싣고 가야겠다. 그래서 약으로 해냈초 다림집에 써야겠습니다. 단풍마 좀 많이 없으니까 많이 캤나. 많이 안 보이네요. 저기도 보이긴 하는데 실제 뿌리가 많이 안 보이는데 이거 유자 아까워서 안 썩은 거만 골라서 따서 가야겠습니다. 대나무 같은 거 있으면 좋겠네. 하나 잘라오면. 충현아! 그 대우조선에서 예. 저 대우조선에서 정령한 사람을 사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 원래 이게 그 개인 땅이죠? 이것도 다 개인 땅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면 우리 이제 논이 그 당시 이제 다락 농거치로 다락이 논 한 1200평 있었는데 내가 전에 그 내도 이제 젊었을 때는 단감나무로 심어가지고 단감나무로 심어가지고. 감수학을 많이 하고 뭘 했는데. 단감, 여기 단감이 유명한가 봐요? 아니, 유명한 줄 아는데, 내가 그 당시 요, 논으로 갔다가 그만, 목합해가지고, 단감나무를 심었거든. 그래갖고, 단감 해가지고 내가 돈을 좀 버시렀어요. 그래가 나이 들어서 이제 그만, 폴라코나에 놓게 이제, 거제에서 이제, 정령해갖고 온 사람이 산다 해서 팔아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관리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 이제 직종을 초다생을 설도 지냈고, 그 이제 얼마나 어찌 잘 해놨는가 싶어 살살 올라. 그래도 여기 올라오려면 힘드셨을 건데. 그런 게 내가 지금 9시 나가서 그래 지금 요 밑에 여 가면 다 그저 또 한 350평 되는 요 조금 요 여기 갔다가 차 빠져갖고요 포크레인으로 꺼냈어요. 이제 올라오다가 저쪽으로 20km 이렇게 해서 쓴 것까지 해서 10km나 좀 넘게